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사입니다. 안수장은 드디어 손가락을 기부스를 풀었는데 손가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이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용 공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글로벌 셀러를 창업하는 것도 관심 있지만 가끔씩 좋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은 글로벌하게 영국에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요청이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발레노 아시죠? 발레노. 오랫동안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영국의 파트너인 발레노 회사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국에서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을 대신 소싱을 해서 여러분들께 대량 또는 소량으로 제공해드린 명품 소싱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발레노 회원들이 되시면 월 회비를 내셔서 저희한테 제공을 받아서 명품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이 영국 발레노에서 사업이 점점점 커지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한국에 있는 센스와 열정적인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영국에서 발레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분을 좀 찾아달라는 요청이 와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발레노는 본사 이름은 파이온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파이온은 별도의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 제공하는 건 발레노라는 서비스인데요. 파이온은 영국을 기반으로 유럽에 있는 명품들을 한국에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명품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명품 소싱 전문 에이전시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업력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한국의 대형 명품 플랫폼에 소싱 에이전트로서 명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레노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 명품 매장들, 대형 명품 플랫폼에 한 달에 많은 금액으로 명품을 소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레노 저번 영상에 보면은 발레노 사무실이 나왔죠? 한번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로 하는 것은 유럽, 영국에 있는 정매장과 아울렛 매장에 가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을 소싱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까지 소싱을 해드리고 있죠. 네, 발레노 사무실입니다. 파이온과 발레노 본사인 거죠. 네, 저도 아직 한번못 갔습니다.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백신 다 맞고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명품 소싱 회사답게 온갖 사무실에 명품이 저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대부분은 소싱, 검수, 포장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싱 팀, 뭐, 네네. 과장님, 네. 자, 보셨죠? 네. 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발레노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은 유럽 명품 소싱, 또 영국에 있는 명품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재고 있는지 확보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구매, 그리고 구매한 것들을 확인해서 검수하고 포장해서 한국까지 보내주는 이 모든 일을 현재 발레노 영국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역할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게끔 일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직원을 뽑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어렵지만 그래서 여행용 비자로 먼저 가셔서 최대 6개월 비자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일을 해보시고 영국에서도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여러분도 관심이 있고 정말 일을 잘한다. 까지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가장 큰 장점은 브로커를 써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내서라도 받고 싶은 영국 비자를 회사 이름으로 비자를 발급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권도 받을 수 있는 큰 정말 정말 큰 메리트가 나중에 있다. 그래서 단기간 알바하려고 하는 분을 뽑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서로 일을 잘하고 호흡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잘한다면 아예 영국에서 오랫동안 최소 한 3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특히 영국에 가서 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이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뭐 1년, 3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3개월에서 6개월은 명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여행용 여행 비자로 간다. 가서 하는 업무는 발렌시아에서 하는 거래처, 소싱, 그다음에 주문 배송까지 하는 일을,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일을 할지는 가서 정한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더 가산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영어를 못하더라도 또 내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래도 연봉. 연봉은 초봉이 2,400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분들이 가기에는. 다만 그게 그 연봉 안에서 숙소, 숙식 제공은 별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숙소 렌트비, 밥값 이런 게 하면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200만 원 이상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또 여러분의 영국에서 여러 가지 여가 생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뭐 대충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돈도 벌고, 더 나아가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비자와 시민권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공지를 보고 정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주시면, 이력서를 검토한 다음에 영국의 대표님이 직접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저와 대표님께 직접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안에 저희 본인의 각오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어필을 해주시면 뽑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회원 중에 유럽에 계시다, 근데 명품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더 좋겠죠. 영국에 계시면 더 좋겠고요.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선발이 되면 제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영국을 한번 갈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관심이 있으신가요? 많은 젊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알바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결혼하신 분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3개월, 6개월 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할 분을 뽑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또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저희가 유럽 발레노의 소싱 투어, 발레노 영국으로 가서 영국 팀들이 소싱하는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인력을 또 뽑는 창업연구소 안소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플러스 친구나 댓글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